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다른 영상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웠겠더라고. 엔진이 있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상하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은 빨간 걸로 해야지,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면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면서 일로 매연이 나간다고 했죠. 열로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연료는 차가운 공기와 연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와 연료가 일로 들어온다고 했죠. 지난번에 여기 에어필터는 기억나시죠? 에어필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못 보신 분들은 그 앞에 영상 찾아보시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압축이 돼서 빵 하고 터져요. 디젤 엔진도 차가운 공기하고 연료가 들어와서 빵 하고 터져요. 똑같아. 그러면 이 엔진과 이 엔진의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여기다가 빨간색 쳐놓은 거 눈치 있게 보신 분 있나요? 이게 뭐예요? 스파크 플러그라는 거예요. 스파크 플러그. 얘는 이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 운동, 압축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면은 점점 공기가 여기가 막 꽉 되겠죠. 주사위를 이렇게 꽉 누르면 잘 안 눌러지는 원리 있죠? 그것처럼 여기가 꽉 찼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올라갈까요? 잘 안 올라가는 그 시점에 얘가 불을 탁 하고 파바박 하고 튀겨줘요. 스파크 플러그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산 거를 가지고 왔어. 이거 저기 최근에 스파크 플러그를 갈은 건데요. 이게 엔진에 이런 식으로 딱 꼽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오래되면은 타가지고 여기가 타서 그 여기 불꽃이 라이터, 전기 라이터 탁탁탁 치듯이 여기에 튀어줘야 되는데 잘 안 튀면 이 연소가 매끄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 뒤로 애자, 여기 애자, 그 뭐죠, 세라믹 뒤로 전기가 붙고 전기가 쏴주면 여기서 몇만 볼트의 전기가 튀어가지고 파닥 하면서 여기서 불이 팍 하고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아무튼 가솔린의 특징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스파크 플러그가 빵 터져주고, 대신 디젤 엔진은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플러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불이 어떻게 붙어? 불이 자동으로 붙어. 신기하죠? 어떻게 자동으로 붙을까요? 가솔린 엔진의 경우 압축비라고 하는데, 압축비, 여기 공기가 압축되는 이 비율이 8대 1에서 크게는 12대 1 정도 돼요. 이건 진짜 고압축 엔진이에요. 가솔린 중에서는 8대 1에서 10대 1 일반적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14대 1에서 높게는 25대 1까지 가는 엔진들이 있다고 그래요. 25대 1.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하는 양이 훨씬 큰 거예요, 디젤이. 그러니까 어디 끝까지 이빠이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너무 쫓겨났겠죠. 뭐 열역학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공기는 압축을 하면 프레셔가 가해지면, 프레셔가 올라가면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까 들어왔던 에어와 기름의 믹스처가 빵 하고 불이 터져서 얘가 힘을 받고 운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때요? 저기 없는 거야. 그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 없는 거야. 꽉 밀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 없는 거야. 스스로 뜨겁게 돼서 불이 붙는 방식. 얘는 대신에 조금만 압축을 하고 불은 스파크 플러그가 붙여주는 방식. 뭐가 좋다?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뭐가 좋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얘는 엔진을 그만큼 덜 견고하게 만들어도 되고, 얘는 이 정도에 견뎌야 되니까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식.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만 보셔도 돼요. 이제 뭐 이해가 이 정도 되셨다. 그냥 일반적으로 남하고 얘기할 때 이 정도 썰 풀 수 있다. 그럼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공학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보너스 영상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너스 영상까지는 아니고 이게 압축비가 높다고 보니까 이렇게 꽉 압축해가지고 빵 터지다 보니까 얘가 터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압축비에서는 하이프레셔에서는 출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토크가 디젤 엔진이 훨씬 좋은 거예요. 토크가 훨씬 좋아. 여기 이 가솔린 엔진은 강제로 불을 붙여주지만 압축비가 낮기 때문에 프레셔가 낮기 때문에 빵 불이 붙어가지고 가는 힘도 사실은 이 힘도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압에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선박, 배나 트럭 이런 것들에서는 디젤 엔진을 많이들 선호하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솔린 엔진은 이제 그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고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나오는 파티클 자체도 훨씬 더 템퍼러처가 커요. 얘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낮고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희한한 물질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 자연적으로 불 붙여가지고 떼는 거는 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로 가는 그 촉매 장치, 그 매연 저감 장치들도 상대적으로 그냥 걸러주고 뭐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나가면 돼요. 쉬워. 근데 얘는 고압으로 나가다니까 파티큘 미닛이라고 그 미세먼지 요즘에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디젤. 그게 이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녹스라고도 하는데 NO 그 질소에 X 질소 산화물이 막 붙는 거 질소 NO1, NO2, 뭐 NO3 뭐가 붙어서 NOX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막 붙는 거야. 왜 그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왜 그러냐면 너무 자연적이지 못한 초고압 막 20몇 대 1로 눌러가지고 폭발을 시키다 보니까 온도도 너무 고압이 된 상태에서 자연에 거의 뭐 극한을 쳐가지고 터트리니까 이런 나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공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디젤을 많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저감하는 장치는 뭐 우레아를 넣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다루긴 너무 많고요. 아무튼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은 조금 약하게 압축한 후에 이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튀워주는 방식. 튀워줄 때는 이런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이게 엔진마다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엔진마다 실린더마다 저번에 4실린더, 6실린더 공부했죠. 이게 하나씩 다 꼽혀 있는 거가 대부분이야. 얘가 있는 거고 디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옛날 자동차들은 디젤이 뭐가 문제예요? 추울 때가 문제잖아. 추워. 겨울이야. 압축해가지고 불 튀어주는 놈이 없어. 그래서 얘는 옛날에 그 시동 걸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락 히터라는 이렇게 그 엔진에다가 따뜻하게 코일을 감아가지고 예열 장치를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더 이상 블락 히터 같은 거 안 쓰고 성도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이런 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간 이 정도 설명으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어요. 어디 가서 썰 푸셔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놈 많이 아는구나 라고 하시고요. 노킹에 대해서는 빼먹었네. 그죠? 올라갈 때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터져가지고 일로 밀리는 현상 노킹인데 나중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킹 빼먹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노킹 좀 알려주세요. 노킹이 뭔지. 노킹, 그 다음에 노킹 때문에 의한 옥탄가. 뭐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뭐 비싼 기름, 싼 기름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